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참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바쁜 일들이 많아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데이트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다시 조금 한가해져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봄이 왔고 곧 여름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이 더울 때 어떤 티셔츠가 주로 많이 입게 되고, 사용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입는 옷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기억을 한 3, 4년? 4, 5년? 됐나요? 이게 아크트렉스에서 나온, 페이지라는 옷입니다. 이게 페이지의 셀인데, 이렇게 긴 팔도 있고, 이렇게, 반팔도 이렇게 나오곤 했습니다. 근데 이 티셔츠 말고도 이제 제가 또 즐겨 입는 옷 중에는 이렇게 이제, 이 티셔츠는, 메리노 울로 만든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메리노 울로 만든 티셔츠도 몇 장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죠. 이제, 같은 메리노 울인데 질감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이런 것들이 제가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 4, 5년 그 이전에는 또 제가 즐겨 입던 옷이 하글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하글롭스에서 나오는 GT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 티를 굉장히 즐겨 입었었습니다. 이 티도 굉장히 얇고 빨리 마르고. 그리고 이제 땀 냄새가 나지 않는, 그래서 방취 가공이라 그러죠. 박테리아가 번식하지 못하게 한 가공이 굉장히 잘돼 있던 티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뭐 지금부터 한 20몇 년, 30년 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파타고니아에서 카필리네라는 티셔츠가 나왔었습니다. 그 티셔츠가 또 굉장히 한동안은 좋았었고, 요즘도 카필린이 상당히 뭐 괜찮은 티셔츠를 만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그보다도 이제 최근에 아크테릭스의 페이즈 SL을 제가 제일 즐겨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 페이즈 SL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재고가 지금 아크테릭스 홈페이지를 가보면, 이 페이지로 만든 박스라고 이제 팬티 있지 않습니까? 박스형 팬티만 남아있고, 신제품으로 이렇게 대체된 걸볼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 이유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신제품으로 레미즈라는 이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로 레미즈인데, 레미즈라는 이름의 그 티셔츠가 지금 나오고요. 올해 이제 신제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 페이즈보다는 이제 약간 더, 두껍습니다. 그 차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잘 느끼기 힘들지 모르겠어요. 이 티셔츠랑 이제 그 페이즈랑 그 레미즈는 뭐 5g 정도 차이니까 그렇게 많이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옷을 이제 바꿔서 만든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크테릭스의 원래 이 페이즈 원단을 쓴 모투스라는 티셔츠가 있습니다. 이제 그 모투스와 이게 이제 겹치는 거죠. 이 티셔츠가 겹치니까 그리고 요그 모투스나 이 페이즈보다 더 바람이 잘 통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벨록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요거는 주로 이제 자전거용으로 주로 많이 이제 쓰였던 그런 그 원단이고 그런 티셔츠입니다. 등산부트는 페이즈나 모투스를 많이 입었는데 또 러닝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할 때도 굉장히 좋고 해서 많이 좀 저도 뭐 헬스클럽 가서 트레이닝할 때나 또는 이제 밖에서 달리기 하고 이럴 때는 이 페이지를 많이 입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벨룩스는 이 페이지보다도 더, 무게가 작게 나갑니다. 그리고 조직이 더 성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예, 그, 무게감이 더 있는, 그리고 조직이 조금 더 조밀한 그 레미즈라는 제품을 아마 이 트레킹용으로 또는 트레킹 등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등산이 되겠죠. 등산용으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여기 쓰이는 원자는 탈드네라는 그 원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페이즈하고 모투스는 페이직이라는 원단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좋은 티셔츠, 여름용 티셔츠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름용 등산용 티셔츠. 요게 이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이게 땀을 잘 빨아들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빨리 말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빨리 말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여름에 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박테리아가 증식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박테리아 증식을 막아주는 처리, 대부분의 경우는 은나노 코팅을 합니다.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일단 박테리아가 잘 증식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티셔츠는, 입어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땀 냄새처럼. 그 쉰내라 그러죠.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앞서 소개해드린 메리노울로 만든 제품들은, 자연적으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메리노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땀이 나서 땀이 이렇게 옷에 채이더라도 이게 박테리아가 증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3, 4일을 계속 입더라도, 냄새가 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이 있죠. 제가 이 티셔츠가, 메리노울 티셔츠가 꽤 많이 있는데, 제가 성격이 좀 급합니다. 한참 이제 뭐 등산을 하고 막 이러고 이러면 이게 이제 펑펑 젖습니다. 근데 마르는 속도가 역시 이렇게 페이즈나 이런 옷처럼 폴리에스터로 만든, 폴리에스터 이제 속건 섬유죠. 그걸로 만든 것보다는, 확실히 마르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옷을 이렇게 벗을 때 원래 또 메리노울이 좀 약합니다. 이게 합성 섬유보다. 이게 제가 성질이 급하니까 빨리 벗는다고 이렇게 벗다가 옷이 종종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 메리노울로 만든 티셔츠들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합성 섬유로 만든 것도 비쌉니다. 근데 이게 자꾸 찢어져 버렸다니까 쉽게 이제 못 입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땀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선택하실 때 색깔도 이제 유의해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로이크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입으면 이제 이거하고 저기 베이지 색깔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개. 근데 이게 이제 조금 걷기 시작하면 여기 이제 겨드랑이 밑에 이렇게 시커멓게 땀이 이제 차기 시작하죠. 그럼 좀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좀 땀이 안날 때, 평상시 주로 많이 입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땀이 좀 적게 날 때. 그럴 때 이제 하고, 아니면 뭐 새카만 옷을 이렇게 하면 이제 땀이 젖더라도 겨드랑이 밑이 젖더라도 표시가 안 나니까 그렇게 입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가 돌아가서 한참 좀 메리노울 이야기로 샜네요. 아, 참, 메리노울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메리노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땀이 나더라도 그 마르더라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그 특징 말고도 메리노울은 몇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의 시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이제 그 폴리로 만든 이게 마이크로 파이버죠. 그 속건 섬유를 이제 사용한 그런 티셔츠 중에 그런 티셔츠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어지간한 그 등산복 메이커에서는 다 이제 대표적인 게 쿨맥스죠. 쿨맥스도 있고 쿨론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론인가요? 거기서 쿨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또 일본의 아사히 가세이 같은 곳에서는 이제 필드 센서라고 또 좋은 그런 그 속건 이제 소재가 나옵니다. 근데 소재는 다 이제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또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빨리 마르는 성능의 차이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그
티셔츠의 안쪽을 보셔야 됩니다. 티셔츠의 안쪽이 그냥 매끄럽게 평직으로 되어 있으면 땀 빨아들이는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 손수건 대부분 평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손수건보다 땀을 더 잘 닦아내는 게 어떤 겁니까? 타올입니다. 그런데 타올하고 손수건은 두 개가 다르죠. 표면 처리가. 그래서 표면이 아주 매끄럽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타올처럼 약간 그 안에 굴곡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땀을 잘 잡아내고 땀을 빨리 흡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빨리 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필라멘트 원사에 굵기가 가르면 가는수록 그 모세관 현상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더 강력하게 일어나서 땀을 빨리 밖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그때 빨리 마르려 그러면 표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빨리 증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냥 일반 티셔츠를 이제 고르실 때도 표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이 이제 이거 페이즈나 이런 옷들처럼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표면적이 넓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옷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이제 빨리 이제 그 몸에서 나는 땀을 빨리 흡착하고 그 다음에 또 빨리 말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게 페이즈가 아니더라도 다른 메이커에서 나온 것도 얼마든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그 시판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판한 것 중에서는 생각보다 땀이 그렇게 잘 마르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불만이냐 보통 이 페이즈가 M 사이즈로 105g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국산 나오는 것들은 160g, 190g 이렇게 상당히 두꺼워요. 예. 그래서 시원한 감이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쪽 부분도 제가 아까 그 흡착하기 위해서는 약간 굴곡이 있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굴곡이 있으면 또 이제 그 피부에 달라붙었을 때 피부에 달라붙는 면적이 적어서 이 척 달라붙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단의 안쪽과 바깥쪽을 잘 살펴보시고 또 두께가 적당한지 너무 두꺼운 것은 실제로 이제 바람이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마른다 그래도 그 시원한 감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여름 티셔츠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여름용 바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